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정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죠? 예, 솔직하게 딱 말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 방송국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구나. 프로그램 하나 찍으려고 이렇게 너네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딱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반대예요. 사실 뭐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뭐 저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20명 정도의 어른들이 여기로 지금 조두에 온 거예요. 왜 할게요? 승민아 왜 할게요? 호성아, 민규야, 우진아, 국찬아, 효민아, 수연아, 유나까지 왜 할게요? 바로 여러분들 보러 온 거예요. 진짜로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영어 얘기지만 영어도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재미난 얘기들 많이 할 거고 좀더 편하게 이렇게 호흡하면서 가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이름도 다 외웠잖니? 같이 갈 건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쌤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진짜 바빠요. 예, 정말 바쁘고 진짜 실시간도 거의 없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만나고 싶어서 왔고 이런 거잖아요. 쌤이 EBS에서 그래도 영어를 이제 대표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EBS는 오디션을 봐서 합격해야 돼요. 나 이거 몇번 떨어졌게요? 1년에 한번 오디션을 딱 봐요. 세 번보다 많아요. 두 번보다 많아요. 다섯 번보다 많아요. 7번. 정답. 수현이 정답. 네, 7번 오디션을 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몇 년간 떨어진 거야? 7년간 떨어진 거야. 너네 지금 19살? 17살. 열, 예? 17살이요? 그럼 지금 시작하면 너네가 20대 중반 때쯤 합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쌤이 7년간 떨어졌어요. 근데 왜 7년간 계속 이렇게 응시를 했냐면은 굉장히 단순해. 쌤 고향이 부산인데 김해 출신에 나랑 같은 대학교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오늘 TV 보니까 EBS에서 강의하고 있는 거야, 영어 강의를. 그래서 내가 딱 생각했죠. 뭐야? 나 부산, 김해, 같은 대학. 그러면은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계속 지원을 했지. 나도 되겠지, 되겠지 하면서. 그래서 7년 동안에 사실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디션을 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죠. 조도 출신으로. 조도에서 자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정말 뭐 내노란 대학교에 딱 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조도에서 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우리 유나를 보면서, 우리 승민이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거잖아요? 그런 게 필요해요. 조도 출신 서울대에 있죠? 알고 있어요. 쌤이 검색하니까 나오던데 2012년도에 서울대 간 선배가 있어요. 우리 쌤이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 정말 대단하고. 여기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과장을 하자면은 나도 한번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딱 확실한 거는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뭐그 사람 돌연변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그냥 아, 돌연변이다 막 진짜 막 미친 유전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설마 혹시 나도 우진이 혹시 나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쌤이 사실 진짜 열심히 사는데 뭐 쌤을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진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있어요. 10년 전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난또 고등학교 교사도 아니어서, 나 중학교 영어 교사였어요. 처음에 중학교 발령받아서. 그냥 중학교 영어 교사였던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내 제자들이 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알려주고 싶어요. 노력하면 다할수 있다. 부산 출신도, 사투리 좀 써도. 그리고 나는 명문대 출신이 아니에요. 나 인서울대학이 아니에요. 그런 대학 출신이 아니어도. 소름 끼치게 잘생기지 않아도 딱 봐도 지금 우진이랑 국찬이 정도가 나보다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얼굴이 아니라도 연예인들 머리가 엄청 작아요. 근데 나 머리가 엄청 커. 그렇더라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나는 진짜로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더 좋은 조건이죠. 부산이 아니라 조도 출신. 조도 출신으로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냈을 때는 진짜로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후배들이 다 본다니까요. 후배들이 다 보고서 그 모습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려면 생각해 볼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1학년 1학기 때의 모습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아까 유나가 살짝 기뜸해졌어요. 영어 실력 장난 아니라면서요. 보면 깜짝 놀랄 거라던데요. 호선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눈을 피하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영어 공부 잘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좀 쌤이랑 인제 한 20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길잖아요. 짤막합니다. 짧지만 그래도 끝났을 때는 약간 영어 공부를 해볼까? 이 정도의 생각만 해도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까 다 둘러봤어. 독서대 다 봤는데 너네 뭐 가위바위보 이기는 법 이런 책도 누가 보고 있던데? 영어 책이 많이 없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영어 책이 많이 없는데요. 그게 이제 아직은 막 진짜 막 영어 너무 잘하고 싶거나 그러지 않죠. 그거를 내가 조금은 바꿔줄게요. 준비됐나요? 한번 가볼까요? 민규 준비됐어요? 나 민규를 좀 바꾸고 싶어요. 아까 민규. 자, 영어를 왜 공부하느냐? 영어 공부하면 좋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요거. 초성 퀴즈입니다. 요거. 맞추면 안 돼. 상품은 없어. 미안해. 네, 나중에 다 상품을 다 보내줄 건데, 영어는 뭐게요? 정답 아시는 분? 첫 번째 거는 영어는? 호성아, 맞아요. 최고의 도구와 국찬이 클래스 딱 나오죠. 센스 클래스 딱 나오죠. 영어는 최고의 도구. 솔직히 뭐 영상을 또 전국으로 나가니까 제가 또 전국에 계신 타과목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또 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수학을 더하기 빼기 빼곤 몰라. 복잡한 계산은 저거 앱 열어야 돼요. 계산기 앱 열어야 되고. 과학도 열심히 하고,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도구로서 제일 잘 쓰고 있는 거는 영어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가장 좀 쓸모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영어는 진짜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영어를 막 수업이다, 막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쓸수 있는 도구를 하나 늘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금, 민규 지금 집중력 딱 흩어지려고 하는 순간, 딱, 요거. 영어 한번 열심히 해봐요. 잘해봐요. 영어만 잘해서 성공한 사람. 누가 있게요? 바로 저. 나 영어 빼고 아무것도 몰라요. 막 상식도 없고 막 아무것도 몰라. 근데 성공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겠죠. 뭐 되게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성공이라고 볼수 있지만 나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조도까지 와서 영어 관련해서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뭐 물론 돈도 있어. 돈도 열심히 일해서 이제 돈도 있는데 영어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죠. 당연하지 않아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막 이제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강사 될수 있고 훌륭한 교사 될수 있고 물어보는데 내가 딱 얘기합니다. 그냥 토익 만점에 도전하세요. 토익 만점 받으세요.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보면은 영어를 막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막 이런데 진짜 다부지게 딱 부러지게 잘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토익 같은 거 만점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 충분히 뭐 학원 강사가 됐건 뭐가 됐건 요즘은 또 너튜브에서 방송도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게 됐건 간에 여러분들의 무기로 쓸수 있어요. 자, 근데 재미난 얘기는 여기서부터. 영어만 잘해서 성공한 사람, 뭐저 같은 사람, 뭐 강사,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 될수 있는데 요거. 영어까지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런 거. 이분 누군지 다 알죠? 예.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 본명이? 혹시 알아요? 몰라요? 이 친구 어디서 태어난지는 알아요? 이 사람이 일산. 경기도 일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일산 출신인데 방탄소년단들이 거의 다뭐 부산, 대구 막 이런 데서 막 태어났는데 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어를 잘하죠. 근데
막 뭐랄까 노력파죠. 뭐 태어나서부터 막 엄청난 교육받아서 자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막 미드 보면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영어를 갈고 닦아가지고 영어를 잘했는데, 우리 또 연예계 관심 있는 친구들 알겠지만 방탄소년단이 처음부터 뜨지 않았죠. 처음에는 막 이름 이상하다고 막 사람들 막 생각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인기를 얻었잖아. 그 세계로 뻗어 나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초기에는 이 친구밖에 영어를 못했죠. 근데 이 친구 하나 믿고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했죠, 미국에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지. 근데 이 친구가 영어를 못했다면 과연 지금만큼 인기를 얻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좀 물음표. 음악도 잘하지. 한데 영어도 잘해. 그럼 대박 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남학생들은. 최근 사진입니다. 누굽니까? 네, 우리 손흥민, 흥민이 형이잖아요. 저 형은 독일어도 잘하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축구 연습하느라 눈, 코, 뜰새 없이 바쁜데 독일어 처음부터 배운 거 아니에요. 뭐 스토리 아는 남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독일에는 나중에 넘어갔어. 청소년, 너네 시기 때쯤에. 나중에 넘어갔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독일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의사소통하고 뭐 팀원들이랑 이렇게 대화해야 되니까 독일어를 공부를 했다? 그 독일어를 마스터를 했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거기서 평생 축구했으면은 공부 안 했어도 됐는데, 영국에 토트넘으로 넘어갔죠. 그 처음에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 손흥민이 영어를 못하니까. 넘어가서 지금 적응 다 했는데, 토트넘 가서 고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어를 또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영어를 또막 해. 그 영어를 또 지금 또 잘해. 그래서 대단히 굉장히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죠. 근데 진짜 뭐 농담이 아니라 말 못해서 해외 진출 못하는 프로 선수들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 진출을 했는데 말을 못해가지고 이게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팀원들이랑 못 어울리고 다시 국내로 돌아온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생각해봐요. 랩몬스터가 중학교 때 프렌즈로 공부를 했대. 미드로. 이거 뭐다 아는 사실인데. 랩몬스터가 중학교 때 너네보다 어린 나이 때, 야, 나는 세계적인 그룹이 될 거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해놔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놨는데 나중에 이게 엄청나게 쓸모 있어진 거고. 우리 뭐 흥민이 형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영어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한 거죠. 늦은 나이에도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저기 빈칸에 뭐 들어가는지 맞추면 진짜 클라스. 끝납니다, 저거. 스티브 잡스가 2005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졸업식 축사, 굉장히 유명한 축사인데, 거기에서 했던 말 중에서 점을 연결한다. 아까 그 유나가 말했던 너네 그 소름 끼치는 영어 클래스 한번 믿어볼게요. 점을 연결한다. Connecting the 지금 침 꿀꺽 넘어가죠? 오케이, 알겠어요. 여러분들 수준 알겠어요? 좋아요. 다츠. 아, 소리도 안 나오네요. 오케이. 이제 시작입니다. 승민, 이제 시작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커넥팅 더 다츠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들 17? 18? 아, 나 머리가 나빠. 몇 살이랬죠? 17살. 쌤이 이제 38살이거든요. 20년 차이가 나요. 근데 20년을 더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점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이게 점을 찍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배워봤어. 또는 이거 보니까는 또 나도 있는 책인데 재밌게 그려보자 책 있더라. 누구? 그림 그리는 거. 우리 엄마가 미술쌤이거든요. 호성이에요. 재밌게 그리고 있어요. 그랬어요. 자, 그림을 그렸어. 만화를 그렸어. 뭐가 됐든지 좋아요. 그게 다점 찍는 거예요. 점을 딱 찍어. 그리고 오늘 국찬이랑 쌤이랑 만난 것도 점 찍은 거예요. 이게 점을 찍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다 연결돼요. 다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지금 모습이랑은 상상도 못한 모습이 됩니다. 지금은 뭐다 똑같지, 뭐 똑같은 교복 입고 그냥 이렇게 막 앉아있고 막, 아,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10년, 20년 지나잖아요? 우진이 모습, 승민이 모습, 지금이랑은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 지금 너네의 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을 잘 찍어야지. 아까 민규가 쌤이 딱 여기 왔을 때 책상에 누워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어.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 저큰 덩치가. 저 칠판 뒤에서 숨어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 뭐 사람이 있어가지고 게임하고 있었어. 자, 이런 점을 딱 오늘 찍었어요. 이 점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 페인. 물론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자, 이런 점들보다는 진짜 의미 있는 점을 맨날 맨날 찍어주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가 도움이 되는 순간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딱 오늘부터 열심히 해볼게요. 딱 오늘부터. 호성아, 딱 오늘부터. 웃지 말고.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은 봐봐요. 이런 영화 있었어요. 뭐 흥행했던 영화는 아닌데, 영화 제목이 영어 제목 그대로 개봉을 했어. 어브덕션이라고. 쉬운 영어는 아니에요. 어브덕션 하면 쉬운 영어는 아닌데, 이거 어브덕션 뜻이 꽤 어려운데요. 요거 뜻을 알 수가, 자, 제눈 피하죠. 네, 제가 피할게요. 어브덕션이 무슨 뜻이냐면은, 납치란 뜻이에요. 납치. 유괴. 납치. 막 이런 뜻입니다. 딱 알면 장르가 뭐겠어요? 딱 그런 장르지 뭐 여기 납치되고 이렇게 막 쫓아가서 막 두드려 패가지고 다시 데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은근히 도움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뭐 어브덕션 뭐야 이러면서 보러 가잖아요. 근데 막 자기가 납치를 예를 들어서 소름 끼치게 싫어해. 근데 딱 극장에 앉았는데 내용이 납치야. 아, 근데 제목이 납치였어. 근데 내가 그 보러 온 거잖아. 도움이 되겠죠? 알면 피했겠지.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이거 반남? 소리 너무 크게 들었죠? 너무 놀래가지고. 봤습니까? 아, 국찬이 봤습니까? 알라딘에. 알라딘 보셨습니까? 네, 저도 아직 못 봤는데요. 예, 노래는 들었어요. 너튜브에서 스피치리스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팝송을 들을 때 음만 들어, 멜로디만. 어떤 박자만 느껴. 아, 좋은데 이러면서 이게 막 내용 아무것도 몰라. 근데 영어를 좀 알면은 아, 울지 않을 거야.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고 그 사람들이 막 시도를 할 때마다 막 나를 조용히 시키고 나를 막 잘라내려고 할 때마다 나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날 침묵시킬 수 없어. 나는 그들이 아무리 막 애쓰고 막 나를 무너뜨리고 해도 떨지 않을 거고. 나는 절대로 입 다물고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여성의 자주성이랄까? 그 공주의 어떤 딱 당당한 모습을 담은 노래거든요. 영어 알면 딱 아는데, 모르면은, 가창력 막, 고음 막 뚫고 가는데 막,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이거는 그냥 일상에서 사소한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경력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여러분이 영어를 알면 이만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모르면, 막 점이 닿친 거 모르면, 이렇게 요만큼밖에 모르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요. 영어 공부. 야, 너도 할수 있어. 야, 너도 할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근데 딴 거는 모르겠어. 딴 거는 수학, 과학 이런 거 디스하는 거 아니고요. 수학은 저도 안 되더라고요. 평생 100점을 못 받아봤어. 내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100점 받아보려고? 안 됐어. 평생에 100점이 없어. 근데 영어는 언어잖아요. 한국말 잘하면 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진짜로. 앞으로 여러분들 영어 이럴 때 필요합니다.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은 영어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두고두고 뭐 토익 점수를 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도 있고요. 또 회화나 나중에 뭐 사업하거나 회사 들어갔는데 영어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두고두고 필요합니다. 진짜요. 자,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재미없는 것들 좀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서. 영어가 필요한 건딱두 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건 입시 영어입니다. 재밌는 건 실생활 영어인데 입시 영어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봐봐요. 쑥쑥 넘어갔네. 질문 안 할게요. 눈으로만 봐요. 저기 왼쪽에 다섯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Facilitate, Impair, Reinforce, Enhance, Undermine 나오는데 이거 다섯 개 중에 내가 아는 게몇 개인가?
아, 왜 웃었어요? 괜찮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런 착한 아이들. 아마 대부분 지금 고1이니까 한 개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게, 얘가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요, 요거 지금 비번에다가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거 다섯 개거든요. 그럼 비번에 단어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섯 개를 다 몰라. 그럼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고3의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런 걸 해야 돼요. 자,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져요. 2018학년도 수능 오답률 1위인데요. 오답률이 끝내주죠? 74.3%. 또, 영어 보니까 약간 답답하죠? 여기에 요거요. 이제 단어들 한번 보세요. 모르는 거 많이 나올 건데, 뭐 깊이 있게 볼 필요 없어요. 모르는 단어가 많잖아요. 시험지가 저렇게 보이죠? 저렇게 모르는 단어가 시커멓게 보이면요. 이거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승민이가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단어. 단어부터 해야죠. 단어. 나야, 귀엽지? 수능에서 필요한 영단어는 우리가 이제 한 2,500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학교 과정에 있는 것도 모르잖아? 그럼 한 5,000개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수능에서는 2,500개 정도를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애들이 물어봐. 단어 외워라 그러면은, 선생님 몇개 외워야 돼? 막 물어봐요.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요. 하루에 30개 외우잖아요? 6개월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5,400개를 외우게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서 절반 까먹고, 대략 한 2,500개 정도는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국찬화 정리하면 하루에 30개씩 몇 개월? 6개월 외워야 돼요.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뭐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내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아, 나뭐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영어 못하는 거고요. 근데 30개씩 6개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30개씩 6개월, 뭐, 아무 단어로나 외워도 됩니다. 아무 단어로나 30개씩 6개월 외우시면은, 그래도 뭔가 단어가 보이면서 좀 공부에 재미가 붙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영어가 계속 나오니까 좀 답답하죠? 저 문장 해석할 때요, 사실 좀 어려운 게, 우리의 눈까진 괜찮고요. Let us perceive 이런 거 해석하려면은 좀 문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문법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럼 해석이 안 됩니다. 뭐 어떤 거 있냐면은 이런 거. 우리 아까 국찬이가 팔품사 막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고급진 단어였는데 그래요. 팔품사로 시작을 해서 문장의 오형식이라던가 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러면 저런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저런 게막 고리타분한 문법이 아니라 저런 거 모르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문법 공부하셔야 돼요. 단어 알고 문법 알고 해서 문장 해석이 되면 문제가 풀리느냐? 안 풀려요. 이 문제 볼게요. 이거 뭔진 알죠? ABC 순서 맞추는 거 풀어봤죠? 모의고사에서. 근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봐봐요. 이게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여기 주어진 거에 he, his 막 그래요. 근데 A번에 they래. 그들이래. 여기 그들이 없어요. 그럼 A번 연결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 B번에 보면은 such societies, 그러한 사회들이 있어. 근데 여기 보면요, 그러한 사회들이 없어요. 그럼 B번 연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뭘로 시작하게요? C번으로 시작해요. C번으로 시작을 했죠. 여기에 the gods 나오는데 gods가 신들이거든요. 신들이 대야, 초록색끼리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원시 공동체가 그런 사회입니다. 노란색끼리 연결됩니다. 자, 호성아, 이 문제의 정답은 뭡니까? 순서는? 완벽하죠. 정답 CAB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건데,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또 1차 강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풀리는 거죠. 혼자 보면은, 아,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다만, 이런 요령만 익히면 안 돼요. 이 요령을 익히면 안 되고, 고1이니까 단어와 문법 공부하고, 문장 해석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전략입니다. 방금 한 게. 저 문제 저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연습하면 돼요. 딱 이거예요. 단순하죠. 단어 외우면서 쌤이 보내주는 교재를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요 단계랑 요 단계는 끝내고, 여기도 좀 있어요.
그 한권 안에 요까지를 딱한 다음에 이제 문제만 좀 열심히 풀잖아요. 그러면 진짜 입시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안 되면은 연락해요. AS 해줄 테니까. 안 되면은 연락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실생활 영어라는 건데요. 사실은 막 입시 영어 공부하면은 막 그런 거 있죠. 아, 이거 해가지고 어디다 써먹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거 뭐 나중에 뭐 영어로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막 답답한 게 있거든요. 이거 빈칸 뭘까? 삼겹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삼겹살? 네, 좋습니다. 비계. 삼겹살의 특징이 비계가 많아요. 그렇게 많은 비계가 있는 고기를 외국인들이 잘안 먹어서 처음 보면 막 놀래. 비계가 영어로? 달달달달달달달. 근데 눈은 안 피하네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비계는 fat이에요, fat. 지방. 네, 알겠습니다. 비계는 fat이고요. 삼겹살은 이제 pork belly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막 영어를 내가 못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는 조금만 하면 돼요. 뭘 이용하냐면은, 너튜브. 아까 보니까는 다들 스마트폰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더 현명하게 쓰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쌤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들, 영어 공부를 재밌게 할수 있는 그 너튜브 채널들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채널은 쌤이 제일 좋아하는 채널이고요. 영국 남자. 방금 보셨던 그 표현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삼겹살, 뭐 등등등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도 해야지. 게임도 해야 되는데 사실 게임만큼 이런 것도 보다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영국 남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요, 또 패션 같은 거 좋아하고 막 이러면은 구독자 590만에 Vogue 같은 그런 외국 패션 잡지에 예, 너튜브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래 좋아하잖아요. 구독자 235만에 빌보드 같은 거 이런 데 가가지고 노래도 좀 들으시고요. 맨날 저기 아이돌 오빠들 노래만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매일 같은 걸 먹으면 안 되니까 외국 노래도 좀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뭐 마블 같은 것도 좋아하잖아요. 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것도 봐요. 구독자가 1323만입니다. 마블 엔터테인먼트 저런 것도 있고요. 아니,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너튜브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검색하면 돼요. 검색해서 보면 돼. 영어로 된 걸. 우리 남학생들 운동 좋아하면은 ESPN 저런 채널도 스포츠 채널이고요. 쌤이 좋아하는 채널 이런 겁니다. 쌤은 뭔가 이렇게 막 영감을 받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막 나이키 같은 거. 저런 데 가면은 되게 막그 뭔지 알아요? 그 느낌 뭔지 알아요? 막 가슴 뜨거워지는 막 그런 막 짧은 그 30초짜리들이 있잖아. 막 이런 거나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외국의 쇼들도 전부 다 요즘은 이렇게 너튜브에 다 올라와 있죠. 아, 그리고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나는. 아, 나는 너네랑은 좀 클래스 다르게 나 이제 공부할 거야, 이 녀석들아. 라고 하고 싶다면은 뭐 아리랑 TV도 있고요. 아리랑 칼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영어로 된 컨텐츠들 재밌게 즐길 수 있고요. 뭐 너도 나도 다 알겠지만 테드 같은 것들도 너무나도 유명한 채널인데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너튜브로 영어 공부하는 게 실생활 영어 익히기에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겉멋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이런 테드 같은 걸 들으면 애들이 막날 다르게 보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죠?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그런 거를 검색해서 그걸로 영어로 된걸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들으면서 쌤이 보내주는 교재로 열공. 하시면 아까 쌤이 했던 얘기 네, 몇번 떨어졌다 그랬어요? 7번. 7년간 떨어진 거예요. 7년간. 사람이 같은 시험에 7년간 떨어진 겁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은 한 4년쯤 하다가 포기했겠죠. 아, 안 되는구나. 아, 나 못생겨서 머리 너무 커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겠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죠. 왜라 그랬지? 비슷한 지옥에. 똑같은 대학 나온 선배가 나보다 키도 작고 얼굴도 비슷한데 EBS에서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지금 17살에 지금 여러분들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 그때는 분명히 엄청난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조도 또는 섬 지역
이런 데서 태어난 아이들이 와, 나도 저렇게 될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 거고, 이게 좀더 과장하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인류가 발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서 쫓아가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 1학년이죠? 쌤이랑 계속 연락하면서 우리 한번 열심히 잘해봐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왜 짧게 마치는지 알아요? 우린 계속 연락할 거니까.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라도요, 뭐 너튜브가 됐건 뭐가 됐건 쌤 이름 검색하면 바로 쌤이랑 연락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별스타그램이든 너튜브든 뭐 뭐든 다 언제든지 쌤한테 연락하시고요. 열공하시고요.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